봉준호 감독이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. 27일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따르면 봉준호 감독은 다음 달 5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황금곰상과 은공상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. 봉준호 감독 외에 미국 드라마 매드맨 제작자인 매튜 와이너와 아멜리에로 유명한 프랑스 영화배우 우드리 토트 등 모두 6명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.